그러니까 아내분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면서 또 엄마로서 예, 그 마음도 또 이해가 되니까 쭉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을 해보면 작은 거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다 평생 좀 어머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하셨나요? 아, 의논 아니고 네. 그냥 엄마 다 결정하신 것 같아요. 아, 의논도 아니고 그냥 결정을 다 내려주신 걸 따르셨던 거군요.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제 악기 시작한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. 왜냐하면 전 미술 좋고 미술을 하고 싶으셨구나. 근데 엄마 음악 좋아하세요.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좋으면 그 길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좋아서 간 겁니다. 네. 그러면 아내분은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다. 네.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? 외국 나가서 살 때, 엄마랑 전혀 연락이 안 될 때 남편 선택한 거.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보자면 아내는 원래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계속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걸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. 원래 좀 그래요. 그리고 좀 의존적인 편이고요. 그 의존의 대상은 어머니였고요. 그런데 그 의존적 대상이 좀 넘어왔죠, 남편한테로. 남편한테로 넘어와서 나를 좀 마음적으로, 경제적으로 돌봐줘. 나를 사랑해줘. 이거거든요.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.